다음 쟁점입니다. 처분사의 추가 변경, 이것도요, 뒤에서 배울 내용입니다. 미리 나왔네요. 비공개 대상 정보, 구조인랑 각호의 비공개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, 우리가 줄여서 뭐 기사동 이렇게 부르는데,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부정된다. 결론만 아시면 됩니다. 뒤에서 배울 내용이죠.